솔직히 장궁은 필요 없습니다. 장궁은 따로 만들지 않죠. 솔직히 장궁까진 필요 없어요. 지금 화살도 충분히 강하고 멀리 나갑니다. 양손 몽둥이는 지금 쓰고 있습니다. 제자. 와, 이거구나. 자, 나의 쉼터는 어디인가? 잠깐만. 여기구나. 됐어. 깜짝이야. 누가 이렇게 자고 있네요. 괜찮아요. 같이 자면 되니까요. 이 시대 때는 함께 이렇게 오줌 누고 함께 이렇게 자고 함께 밥 먹고 지금보다 훨씬 더 사이가 좋았죠. 원주민들은 사실 우리 인류 중에서 가장 부족애가 많은 그런 족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목적지를 향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겨울옷을 만들었기 때문에 어느정도 날씨를 좀 견딜 수가 있죠. 지금은 완전 겨울입니다. 눈이 오고 있죠. 하지만 이젠 심지어 불이 납니다. 이게 어떻게 불이 난거지? 아, 여기 이렇게 모닥불이 있었네요. 깜짝 놀랐습니다. 갑자기 불이 붙었어요. 자, 가는 길에 있는 아이템들 먹어주고. 이랬는데도 주위가 들어오대요. 주위는 역시 과거에도 엄청났나 봅니다. 석기시대 주위는 엄청났겠죠. 지금과는 비교도 안될 겁니다. 노스페이스 패딩 두 개는 입어야 될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 들었어요. 알래스카 사람들이 영하 15도만 돼도 우통을 벗고 나온다고. 너무 덥다고. 날씨 좋다고. 지금은 제가 볼 때 영하 40도는 될 것 같습니다. 어? 잠깐만. 사람의 시체가 있고 거기에 곰이 있습니다. 이건 이 곰은 상당히 많은 상처를 입었을 겁니다. 엄청납니다 지금. 역시 저의 판단은 정확했죠. 여기서 이 곰은 이 사람들과 싸운 겁니다. 흔적이 분명히 남았었거든요. 야생에서는 이렇게 어부지리를 해야 됩니다. 반드시. 그렇죠. 모든 걸 자신이 다 죽일 수는 없어요. 현실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좀 더 사람다운 머리를 써야겠죠. 계속 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경치가 좋네요. 마치 저 위쪽에 스타워즈를 찍을 것 같습니다. 여기가 지금 석기시대가 맞나 싶을 정도네요. 짐승들을 좀 공격을 해보도록 하죠. 그리고 짐승도 좀 길들여 보겠습니다. 어찌됐든 모두 다 죽여선 안돼요. 이제
잘 안 보이신다면 유튜브에서 조마문을 검색해서 내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면 아프리카 화질은 똥화질이니까요. 그 부분은 죄송한 게 없지만 제가 일단 대신 사과드립니다. 염소 발굽 봉우리. 잠깐만, 이건 서브야. 이건 무시합니다. 이유까지 할 여유는 없어요. 그냥 이 친구들 여기서 심심하게 심심해서 이러고 놀고 있다 생각하고 가면 되겠습니다. 아주 혼자 잘 놀죠. 제가 생존 게임은 너무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순간 이 친구의 뒤통수를 화살로 꽂으면 아이템이 나올까 안 나올까라는 걸 멘트로 날릴 뻔했거든요. 뭔가 있습니다. 전방에 뭔가 있어요. 아직은 목적지가 아닙니다. 날씨도 많이 춥네요. 그렇다면 불화살을 들고 추위를 이겨내면서 함께 불화살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불이 붙었죠? 바로 죽네요. 맞췄습니다. 이렇게 머리가 큰데 생각보다 머리가 안 맞네요. 좋았어. 아이템 많이 얻었어. 정말 춥습니다. 불을 붙이면서 가야겠어요. 너무 추워서 추위 칸도 많이 안 차네요. 어마어마한 추위입니다. 지금 눈보라도 장난 아니죠. 어! 이런 추위 속에서도 역시 매머드는 아주 두꺼운 털과 가죽으로 인해서 이렇게 무리를 지어서 이런 눈 속에서도 살아남고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 건드려선 안 돼요. 왜냐면 한 마리를 건드면 원 플러스 원, 그리고 또 원 플러스 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건드리지 않는 걸 추천합니다. 아까 매버드 실... 뭐야! 저거 좀 당황했네요. 이런 절벽 부분은 독수리를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어제도 유튜브에서 한번 영상이 나왔지만 독수리들은 사냥을 할 때 자신의 사냥 대상을 잡고 든 다음에 떨어뜨립니다. 아주 높은 곳에서 말이죠. 만약에 이런 데서 떨어뜨린다면 절벽에서 떨어지는 거죠. 정말 끔찍합니다. 자, 초록잎이네요. 초록잎은 치료할 수 있는 아주 유용한 아이템이 되기 때문에 많이 따줍니다. 삼나무도 같이 따줍니다. 다 온 것 같습니다. 거의 목적지에 다 온 것 같습니다. 사람의 발자국도 보이네요. 슬슬 자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곳인 것 같습니다. 저 위쪽인 것 같습니다. 바로 여기가 저희가 가야 되는 큰 나무 성체입니다. 난이도는 매우 어려움이네요. 올빼미로 한번 보도록 하죠. 얼마나 거대한 곳인지
지금부터 가장 중요합니다. 과연 이 성체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여기 넘어야 되는군요. 아, 여기입니다. 생각했던 것보다는 그렇게 커 보이진 않습니다. 한 방에 죽는 애들이 거의 없네요. 구성원 자체가 강한 놈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일단 이곳을 올라가야 돼요. 과연 올라갈 곳이 있을지. 여기 올라가는 것도 꽤 만만치 않아 보이네요. 다음 팟은 채팅을 좀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팟은 언제나 채팅을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외로워요. 아, 저기에 갈고리가 있네요. 자, 여기에 갈고리가 있기 때문에 이 갈고리를 이용해서 한번 가보도록 하죠. 자, 자, 여기서 갈고리가 끝이 나는군요. 자, 그렇다면 바로 다음 갈고리로 이동합니다. 이렇게 침착하게 올라가면 됩니다. 절대 아래를 내다보면 안 돼요. 굉장히 공포감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나 전화 한번 내려. 어, 씨발. 큰 나무 성체를 발견했습니다. 목적지에 도달했어요. 지금부터는 이제 불을 꺼야겠어요. 자세를 낮춰야 됩니다. 다시 한번 올빼미를 부르도록 하죠. 이 지역은 난이도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스캔해야 됩니다. 추가적으로 지원군이 올 수 있다는 것도 염려해둬야 되는 부분이죠. 인지도 한 명 잡혀있고요. 아니, 잠깐만, 마을이 끝이 없습니다. 마을이 추가적인 마을이 더 있어요. 자, 너무나도 큰 마을인데 제가 저기 있습니다. 저 표시지역 쪽에 있는데 저쪽에 있습니다. 저쪽. 어, 깜짝이야. 어, 뭐야. 깜짝이야. 볼빼미가 좀 지쳤나 보네요. 정말 당황했습니다. 자, 많이 지금 추위가 있는데 화살을 좀 많이 만들어내야 될 것 같아요. 그래도 화살 업그레이드 많이 했기 때문에 한번 믿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접에서는 절대 못 이깁니다. 자, 일단 치료 한번 하고요. 자, 그리고 여기서는 치료를 세 칸짜리로 바꿔둬야 될 것 같습니다. 두 칸짜리 낫네요. 엄마 무시한 곳이거든요. 일단은 다시 올빼미를 보내보겠습니다.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올빼미를 써서 먼저 한 마리를 제거해보겠습니다. 뭉쳐다니네요. 하필이면 이렇게 되면 입구부터 막히는 꼴인데 안되겠습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안 들키고 잡을 방법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자, 어쩔 수 없습니다. 실전으로 갑니다.
쉬워 보이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쉬워 보이지가 않습니다. 자, 여기서 끝내고. 자, 걸리지 않았어요. 걸리지 않았어요. 걸리지 않았어요. 걸리지 않았습니다. 바로 다가가서 이렇게 한 명을 제압해야 합니다. 바로 다음 타깃으로 이동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돼요. 양쪽이 지금 한 명씩 대기 중인데 여긴 위험합니다. 여긴 정면이에요. 이럴 땐 빠르게 이동을 해서 지켰습니다. 그러나 바로 제압할 수 있죠. 걸렸네요. 어쩔 수 없어요. 이럴 땐 바로 치료합니다. 근처 적이 오고 있다네요. 굉장한 전투가 예상이 됩니다. 저녁바비가 죽었습니다. 생각하지 못한 전개로 가고 있어요. 언제나 야생은 제가 생각했던 것대로는 되지 않죠. 여기다 지금 독폭탄까지 쓰고 있습니다. 여기서 과연 살아나갈 수 있을까요? 잠시 멘트를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쉽지 않은 곳입니다. 한 마리 제거, 한 마리 제거. 당황했어요. 당황했습니다. 정말 당황했어요. 저 애완동물이 죽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사고사였죠. 빠르게 한 명을 제압합니다. 됐어. 자, 야, 이건 안 되겠습니다. 너무 세네요. 위험합니다. 아! 정말 쉽게 올 곳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다면 저의 동물을 잃게 되는 건가? 이럴 수가 제규어가 죽음을 당했습니다. 다시 소환할 수가 없습니다. 짐승 회생이 있네요. 아, 빨간이 풀하면 짐승이 회생하는군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된 거 차라리 사자로 가겠습니다. 여기 너무 쉽지 않은 곳인데 아이템도 계속 떨어질 거고요. 아이템도 다 떨어졌습니다. 여기 지금 과연 정복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다시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죠. 자, 이번에도 만약에 정복하지 못한다면 다음에 한번 와서 정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른 곳에서 저격하긴 힘듭니다. 이 성체가 워낙에 커서 저 위쪽까지 모두 다 우담족들입니다. 쉽지 않아요. 정말 한 명 한 명 신중하게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올빼미를 써서 스캔을 하도록 하죠. 저기 지원군을 부르는 도구이군요. 정말 반드시 불태워버려야 됩니다.
여기까지도 우담족입니다. 폭한기에서 살아남는 것보다 더한 생존이죠. 자, 일단 대상들을 거의 다 찍었습니다. 자, 지금 바로 앞에 혼자 있네요. 이놈은 바로 제거합니다. 됐어요. 이 정도는 해야죠. 걸릴 수도 있지만 이 정도의 판단을 해야 돼요.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걸 어떻게 죽여야 될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네요. 나팔을 불 수 있는 놈이 한두 명도 아닙니다. 정말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다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암살 쪽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동물을 쓰면 어떻게 될까요? 한번 써보도록 하죠. 어느 정도 실험을 하면서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잠깐 위험했지만 걸리진 않았습니다. 어느 정도 지금 시야가 좀 들어왔던 것 같은데 다행히도 살아남았네요. 안쪽으로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이럴 때 최대한 시야에 안 보이게 숨어있죠. 이렇게 있다 보면 분명 여긴가 여기 누군가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자, 왼쪽에 이제 한 명이 떨어지는데, 자, 저놈은 올빼미로 잡겠습니다. 자, 지금 빨리 혼자서 지금 혼자 있을 때 잡아야 돼요. 어디 갔니? 어디 갔어? 잠깐만. 아니 설마? 이거 어마어마한 성체입니다. 여기까지도 있네요. 이거 정말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너무나도 큽니다. 자, 일단 왼쪽에 저 두 명을 제거해야 될 것 같아요. 브라잘로 머리를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자자, 위험합니다. 천천히 가야 돼요. 최대한 천천히 가서. 아이고, 아름다운 나를 막아. 왜 안 떠? 제압. 자, 지금 버그 걸렸습니다. 제압이 안 뜨고 있어요. 됐어요. 아니, 침착해야 됩니다. 야생에서는 가끔 이런 버그가 뜨기도 합니다. 이건 어쩔 수 없네요. 잠깐만, 이건 그래도 너무하잖아. 이게 어떻게? 아니 미친! 와, 이건 아닙니다. 제압 버그가 제압이 안 되는 버그가 걸릴 줄이야. 정말 생각하지 못했어요. 자, 위험합니다. 자, 아직 동물이 살아 있습니다. 이럴 때 다가가서 어쩔 수 없어요. 한 명씩 머리 따줘야 돼요. 지금은 계속 싸우는 것만이 살 길입니다. 도망다닌다 그러면 안 돼요. 바로 먹어주고 한 바퀴 돕니다. 동네 한 바퀴.
제가 이렇게 어그로를 끌어줘야지만이 함께하는 동물도 살 수 있죠. 자, 바로바로 동물은 치료를 해줘야 됩니다. 자신의 치료보다 우선을 해야 될 때가 있는 거죠. 자, 여기에 불이 나네요. 바로 탈출해야 됩니다. 자, 불을 끕니다. 여기 있으면 안 돼요. 됐어요. 침착해야 됩니다. 자, 지금 독이 걸렸기 때문에 한번 재정비를 해주고. 자, 동물 근처에 적군이 있어요. 어! 뭔가 거대한 걸 하나 맞았습니다. 지금 뭔가 굉장히 거대한 독을 맞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곳은 좀 더 강력해진 다음에 와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나도 거대한 성체입니다. 여기 너무 강하네요. 웬만하면 깨겠는데 지금으로선 거의 불가능합니다.